이번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릴게요. 첫 번째 소식은 진에어입니다. 진에어가 취항 한 달째를 맞는 광주에서 제주 노선 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진입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. 이번 이벤트는요,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. 기존 회원의 경우는 편도 3,000원권에 이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요.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편도 4,000원권을 제공한다고 하네요. 참고하시죠. 자, 다음은 KB 국민카드 소식입니다. 현대백화점 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인 H포인트가 최대 2% 적립이 되는 H포인트 KB 국민카드를 출시했습니다. 이 카드는요, 이 전월 이용 실적 조건과 적립 판도 제약이 없이 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.5%가 기본으로 적립이 되고 이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에서 구매를 하면 1%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다음 남양유업 소식입니다. 글로벌 롤리팝 브랜드 츄팝춥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했는데요. 이 탄산음료 츄팝춥스 마실 츄팝춥스를 출시했다고 하네요. 이 츄팝춥스 스파클링인데요. 이 스파클링은 딸기 크림, 포도, 그리고 오렌지 총 3가지 맛으로 구성이 됐고 캔 용기 345ml당 1,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동반의 생활경제였습니다.